예,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현대일렉트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JYP엔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코스맥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기사는 화장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파마리서치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연말 약세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연말에 산타 랠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죠. 최근 주식시장이 더 높은 채권 수익률과 기업 수익 변동 등에 시선을 두면서 올해 산타크로스 랠리는 사라졌다라는 말들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미국 12월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죠. 또다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인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요.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저는 한 7% 이상의 금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그걸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고금리 시기가 접어드는 좀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에 초입이지 아직 뭐 피봇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증시의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요. 월봉 추세가 아직은 역배열 추세에서 지난 두 달간의 반등 추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아직 추세 하향이다,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의를 요구한다.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제가 증시의 하락을 좀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수익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IMF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증시는 크게 반등을 두 달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큰 하락이 왔다. 근데 그 전에 반등 주었을 때 투자자들이 대받아쳤다고 말했는데요. 두 달 반등이 끝나고 증시가 대폭락했던 경험들을 보면요. 지금 저는 시장 상황이 부동산이라든지 또 건설사들 PF 부도나 무슨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금융 위기 경제가 좀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본다면요 주식 시장에서 큰 호재인을 찾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은 좀 어려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자,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뭐 다 말씀하셨듯이 좀 하락세에다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제가 미국 증시가 좀 지난주 막판에 좀 그랬죠. 약간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매물을 좀 추려서 하락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그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약간 순매도에 대한 좀 강도가 좀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중국의 모멘텀을 이제는 좀 빌리는 현충 장세가 됐는데 이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주가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만하면 오늘 보합권까지도 등락하고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방향성에 의해서 지수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 쪽과 동반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순매도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패턴에 의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지금 뭐 물가 지표가 뭐 지난주 좀 발표가 됐었고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인플레이션 하락이
에 대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지수가 이 통화 정책보다도 이제는 경기에 대한 방향, 경기 우려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커졌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도 이제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이 종목별에 대한 접근보다도 경기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덜 반영되는 종목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별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하락세를 예상을 하시지만 제한적인 하락 아니면 보합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우 사전문가님. 네.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증시 하락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 이 ETF죠. 보유 입장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본의 일부는 뭐 증시가 꼭 오른다기보다 하락으로 인한 그런 헤지 물량들은 이런 인버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심주로는 한 종목, 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좀 같은 종목인데요.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뭐 39,000원 밴드에서 목표는 5만원 잡고요. 손절가 10% 말씀드리면서 북미 중동 수출 특수가 상당히 있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네옴시티다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업 현대 일렉트릭은요 영국 사우디에 1,100억 이상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고요. 변압기 수출을 통해서 기관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한 이제 건설 기반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사와 함께 또 증시 방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와 상의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의 노란톡이죠. 주식 카톡방 링크 보고 입장하셔서 좀 더 좋은 조언을 들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지난주에서 현대 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JIP엔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난주에 어떤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신고가 근처까지 가격이 접근했죠. 우선 서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JIP엔터 SM 한마디로 이제 엔터주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을 외국인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산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고요. 이 JIP엔터 같은 경우도 엔터 안에서도 가장 본업에 충실한 기업이 바로 JIP엔터죠. 이 본업이라고 한다면은 음원 음반 공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이 JIP엔터의 본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JIP엔터가 엔터 안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죠.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은 국내의 어떤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의 진출을 위한 현지의 국적의 그런 그 어떤 인원이나 그리고 현재 국적의 매니저먼트 사를 대동한 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4세대 아이돌은 내년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까지도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높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스트레이트키즈를 포함한 걸그룹에 대한 순항, 특히 이제 음원 음반보다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수익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JIP 엔터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지면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인 호실적이 예상되는 JYP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